죽어. 일상을 편집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로마키를 이용해 도심에 공룡이 출현하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영상을 찍을 때 공룡을 보고 놀라는 영상과 도망가는 영상, 공룡의 배경이 되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크로마키에서 가장 중요한 단색 배경에 공룡이 뛰어오는 느낌의 소스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곰믹스맥스를 실행해 촬영한 영상과 공룡 소스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마스터 V1엔 찍은 영상을, V2엔 공룡 소스를 넣어줍니다. 영상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부분은 컷 편집합니다. 공룡 소스를 클릭하고 효과 패널의 이펙트, 마스크 부분에서 크로마키 효과를 눌러줍니다. 컬러, 스포이드를 눌러 소스의 배경색을 클릭해 크로마키 효과를 넣어줍니다. 더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해 최대 한계값과 최소 한계값을 조정해 넣어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크로마키 효과가 적용됩니다. 도망가는 장면에도 동일하게 크로마키 효과를 넣어주세요. 이제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곰믹스맥스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보세요.